자, 그 다음에 발음 비교가 있는데요. 자,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타오 하고 타워 발음이었어요. 다시 한번 할게요. 타오. 그러면 혀가 어디 있겠어요? 혀가 입에 뭐 어디에도 붙어 있으면 안 돼요, 사실은. 타오. 그냥 띄워주세요. 타오. 그러는 그리고 여기 앞니 뒤에 L 끝소리가 가는 경우는 다음 단어랑 연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 단어 하나만 얘기할 때는 굳이 타워 안 하셔도 돼요. 오케이? So just say 타워. 그리고 타워 이거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이게 복습이고요. 자, 오늘은 되게 비슷한 걸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. 그쵸? 근데 한 번도 이거 한적 없죠. 예약을 취소하다. 뭔가 취소하다 이럴 때 cancel 이렇게 써 하시면 돼요. cancel. 중요한 거는 앞에 소리가 둘다 black 발음이에요. Okay? Very important. can이 아니라 can. 이거 많이 발리세요. cancel. cancel. 그런 다음 두 번째 R로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cancer 하셔야 되죠. cancel, cancer. 자,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퀴즈 낼 거예요. 그래요? one or two. one, two 해서 둘 중에 제가 말하는 단어가 어떤 건지 맞춰보세요. 네, 댓글로 적어주시면 돼요. 오케이? 네, 지금 현재 12시 24분이고요. 지금이 라이브예요. 제방 보시는 분들은 지금인 줄 알고 또 저한테 메시지 보내실 수 있어요. 네, 한국 시간 12시 24분 25분이에요. 네, 안 자고 이렇게 안 주무시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려요. 네. 자, ready? One or two? Cancer. 제가 두번안 할게요. 왜냐면 원래 듣기는 한 번에 알아들어야 돼요. Is it one or two? Did you miss that? Yes, it was two. 자, 잘 들으신 분? 네, 좋아요. 2. 앞에 사람 따라하기도 있죠. 근데 그게, 사실, 50대 50이라서, it doesn't always work, right? 자, 그래서 본인의 귀를 더 믿으세요. Ready? Next. Cancel. One or two? 네. Anybody? 첫 타자 누가 될까요? 자, 단번에 알았어요. 맞아요. 50대 50 찬스로 맞추셨어요. It was one. Cancel. 들리세요? 오케이. 그럼 다음. 자, 이제 또 백지화 하시고. Next one. Cancer. 뭘까요? Cancer. 네. 그렇죠. 2번이죠. 네. Okay. Do you see the difference now? Cancel. 써. 그냥 써 하세요. Cancel. So I need to cancel my appointment. I need to cancel. 이렇게요. Cancel. 그리고 cancer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모음 소리는 그냥 plum 처리하시면 돼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은, 한국 분들은 캔슬 하고 캔서 뭐 이러죠. 슬서 뭐 이러는데 펜서도 마찬가지. 연필도 펜서 써 하면서 가볍게 그냥 끝내세요. 여운을 남기는 것처럼. 우리는 막 뭔가 딱 떨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영어가 상대방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요. 사실 안 그래요. 되게 애매하게 살짝 이게 제대로 된 발음이에요. Cancel, cancer. Okay? 네. So, is there any questions? 아, 이것도 따라해 보실래요? 그럼 영신님 다시 부를게요. 한 분이 끝까지 다 하시는 걸로. 네. 네, 좋습니다. 네. 아니, 다들 안 주무시고 오셔가지고 감동이에요. 네. 주무시는 분들은 제방 다시 보시고요. 네, 영신님 다시 안녕하십니까. 보셨어요. 네, 이거 두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?
cancel, cancer. 오, very good. 네, 이 블랙 발음을 제대로 하시는 게 진짜 키거든요. 잘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